춘천 캠프 페이지의 개발 방향을 고민해보기 위한 기획 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춘천시는 일단 캠프 페이지를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인근 지자체와 동반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구상하는 개발 방향과 과제를 박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시의 캠프 페이지 개발 방향은 경제 기반을 갖춘 도시 재생입니다. 오는 9월쯤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할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 전략 C+ 알파의 우선 도전장을 냈습니다. 캠페이지를 단순한 일반 상업 용지로 개발하기보다는 화천과 철원 양구의 발전을 아우르는 중추 도시권의 축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지방 중추 도시로 선정되면 정부가 4, 5년 내 1조 원대의 집중 투자를 약속해 춘천시가 육성한 바이오와 애니메이션 등 첨단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근린 재생형 도시 재개발 계획도 중요하지만 경제 기반형,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부가가치 창조 인력들을 모을 수 있는 기능, 콘텐츠 산업, 바이오 산업, 스마트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캠페이지 반환 이후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잡지 못한 춘천시로서는 도시 재생을 국정과제로 내건 새 정부와 맥을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동계올림픽 등 국책 주요 사업에서 배제된 춘천시는 캠페이지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출구를 찾은 셈입니다. 특히 캠페이지 개발을 계기로 건설회사의 투자 심리를 자극해 춘천 소양약사지구 재정비뿐만 아니라 중도개발 등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지역에 재래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존치구에 대한 경제 활성화 인구가 증가되면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큰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캠페이지 개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춘천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27만 춘천 시민의 여론 수렴과 반영이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3차례 시민 토론회를 열었지만 보다 체계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너무 그 종합적인 밑그림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의견들이 반영되는 쪽으로.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춘천 캠페이지 개발. 섣부른 추진보다는 치밀한 준비와 비전을 갖고 전문가와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